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인물 초대석, 오늘은 울산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주인공, 울산 프렌트 산업협의회 이석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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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초대석, 오늘도 훈훈하게 칭찬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제가 방금 울산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주인공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마음에 드십니까? 조금 더 칭찬이 필요하십니까? 아, 예. 제가 뭐 가찬을 드리니까 정말 신이라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까? 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끔 울산에 내려와서 뵙고 인사드리는 사이인데 뭐 저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따로? 예, 있습니다. 뭡니까? 예, 저는 늘 이제 울산시대 방송을 꼭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이용식 선생님의 그 방송 진행 멘트와 방송을 진행하신 것 보면은 늘 제가 마음이 즐겁고 또 행복함을 느끼며 꼭 한번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여튼 오늘 울산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을 주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정확하게 대표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 울산의 주요 산업 도시지 않습니까? 산업 그렇죠. 도시의 공장을 필요한 기계들, 기계. 그리고 설비의 그 기계 설비의 유지 보수, 건설 등을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울산에서 그런 동종의 업을 유지하는 기업 100개와 함께 울산 프렌트 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예. 그 기업들이 다 하나가 돼서 거기서 또 예. 이제 연구하고 의논하고 미팅도 하고 그렇죠? 예. 회의도 하고. 예, 예. 네, 대표신데. 자, 울산의 주력 산업 하면은 조선, 예. 자동차, 석유화학을 꼽죠. 예, 그렇죠? 예. 프렌트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생소한 분들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프렌트 산업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울산의 산업 수도로서 울산에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 제련 뭐 이런 기타의 공장들이 포괄하여 그 공장들이 생기게 해주는 그 설비산업입니다. 그 설비산업을 기계설비라고 그러면 총칭. 그 그렇죠. 기계설비산업을 전체를 총칭하여서 플랜트 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동차 만들 때 로봇 그 기계들이 칙 하고 막 용접하고 그것도 다 설비로 들어간 거죠? 예, 예, 예. 모든 기계들이. 예, 예. 그렇죠. 아, 건설 산업에 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한 40여 년 정도 됩니다. 40여 년? 예. 와. 요즘 뭐 다들 힘들다, 어렵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프렌트 산업 경기는 좀 요즘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발주도 잘 안 나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으나, 최근에 울산에 커다란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되어, 가뭄의 담비가 되어, 저희들에게 희망을 가득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막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깨가 쫙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호황일 때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저희 업계의 근로자가 새로 젊은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고 고령화로 퇴출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점점점 근로자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산업은 점점점 커지고 근로자는 줄고 하여 일할 사람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수없이 정말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실 거예요. 예, 예. 실제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시죠. 지난해 5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달성한 울산의 한 플랜트 업체. 지난해에만 직원 50명 중 20명이 돈을 더 주는 대기업 공장 신증설 현장 등으로 떠났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플랜트 인력은 2019년 13,786명에서 2021년 11,203명으로 20% 가까이 줄었고 한 업체는 직원을 30% 이상 감축했습니다. 구직자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다 보니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물량이 낮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낮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연장근무나 아니면 새로운 인력들을 올 때까지 좀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숨통을 틔운 조선업과 달리 플랜트 산업은 16년 전 국내 산업보호를 이유로 외국 인력 고용을 제한해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플랜트 산업에 외국 인력을 금지한 것은 첫째, 화학단지의 안전사고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막중한 사고로 이어지기에 기술이 부족한 외국 인력의 투입을 막는 것이고, 둘째, 플랜트 산업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셋째, 국내 플랜트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현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외국 인력을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업계 차원에서는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만큼 플랜트 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은 인력이네, 인력. 아니,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다. 일자리를 찾는다고 하는데 진짜 기업에 일할 사람이 없습니까? 예. 저희 산업은 건설이며 야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그죠? 예, 예. 뜨거운 햇살 아래서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일하게 되고 그 먼지나 드럼들을 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그렇죠. 현장들입니다. 열악하죠. 열악한 현장이죠. 그런 현장 속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현장에 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유입은 되지 않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고령화로 인한 이내 빠져나가는 그 근로자들이 훨씬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상당한 공백이 예측되므로 심히 이제 심각한 수준에 올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자리 미스매칭이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사회적 인식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서는 산업 현장에 일하는 것을 긍지를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젊은 층들이나 일할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편한 직장으로 선호하는 사상이고 또 지금 그 건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천시하는 그 갱시 사상이 갱시대 현상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근로자의 유입이 가로막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도 참 맞습니다. 많은데.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그 생각도 아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 자, 기업에서는 외국 인력이라도 데려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의 자리를 외국인들에게 내어주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일들이 당연히 노동을 하고 그것으로 생계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외국인이라도 고용하겠다는 취지는 한 일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부분의 외국인이라도 데려와야 된다는 얘기이지 전체적인 그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교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을 좀 직시하고 국가가 제도적이나 또 사회적으로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분명한 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일터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제도적이나 환경 면으로도 이 변화가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짧은 제 소견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변화. 예. 저희 그 건설 현장, 플랜트 산업 건설 현장은 근무 시간이 공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시간이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더 이상 그 연장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제도적으로 산업요원을 많이 파견해 줄 수 있는 각 기업들이 산업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며 또 외국인들이 현재 취업하는 게 플랜트 산업 현장에 취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아.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걸림돌을 제어해 주시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 상생. 누구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몸담고 있는 모두가 잘 되는 것. 너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잘 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노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되겠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기업인으로서 노조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로자 노조에게 함께 잘해보자고 툭 터놓고 이야기 한번 쫙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매년 파업으로 인해서 울산 시내가 더들썩하고 상당히 불안하여 우리 건설 현장에 대한 경시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플랜트 산업협의회가 구성된 해가 2017년도입니다. 그 해부터 무파업으로 또 무분기로 조직을 타결하여 상당한 인식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 그러한 점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플랜트 관련 노동조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 100여개 회원사 모두는 향후에 울산에 벌어질 그 커다란 규모의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울산 기업과 울산 사람이 틀림없이 그 프로젝트를 적기에 완성시키고 훌륭한 품질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 기업도 꼭 해줘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자들이 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투자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할 것. 이거 잘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예. 기업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그 의무 조항 중에 하나라일 수 있지만 그 기업에 속한 직원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그 기업에 속한 그 근로자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보장도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그 우리 플랜트 산업협의회 회원사는 모두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향후에 더욱더 울산의 산업 플랜트 건설 산업 현장에 근로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내용도 있지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으로 네. 오늘의 울산을 일궈낸 산업 역군이자 플랜트 산업 발전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번 올해 저희들이 가뭄의 단비를 만났습니다. 울산에 여러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울산 기업이 많이 참석하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의 근로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울산 플랜트 산업협의회 회원사 모두가 울산의 노동조합의 간부 및 근로자 모두는 여러분들이 목적하신 그 회사의 건설에 대해서 완벽하고 적절한 공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꼭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참 이렇게 오늘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 영원히 이 말씀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약속 꼭 지키시고. 그렇죠? 네, 항상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그런 멋진 대표님이 되시길 정말 제가 가슴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하셔야지 또 산업도 잘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신 이혁순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